자, 지금 제목은 다시 만난 3자 합의 진통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합의가 됐다 이렇게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래 2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본회의까지 지금 연기를 하면서 협상을 한 결과 저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예상이 되는데 홍성규 차장, 네. 오늘 협상 상황 긴박했던 하루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먼저 한 가지 정정을 해드리면 진통이 아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있는 겁니까? 네, 계속 예. 연락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일단 속보는 지금 극적 타결을 봤다라고 속보가 나갔는데 예. 지금 한 가지 또다시 걸림돌이 생겼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당 측에서 이 합의문구를 갖고 의총이 다서 의원총회에 또 가서 예. 이걸 총의를 다시 모아봐야 된다. 1, 2, 4 합의안이 전부 다 1에서 깨졌었죠. 아니 그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 지금 네. 의원들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서 협상을 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는? 예, 그러면서 지금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예. 바깥으로 잠깐 나오면서 호통이나 화를 내뿜고 갔답니다. 아, 예. 뭐 막말도 새정치연합에서 막말도 퍼부었는데 합의를 했으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했으면 이걸 갖고 법적인 효력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예. 이걸 또다시 의원총회에 가서 총의를 모으겠다면 대체 저 당의 원내대표는 누구냐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하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난 151일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있던 상황을 전부 다 압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그 여야와 그 유가족 대표가 3자 회동을 이어가면서 첫 번째 화제가 됐던 건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그게 그것을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협상권을 주겠느냐 갖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먼저 그걸 확인을 받으려고 했더니 예. 정권 위임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가족이 발끈하면서 한 30분 동안 카메라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결국은 다시 비공개 회의를 했고 비공개 회의하는 도중에 2시 그 정의하 국회의장이 예고했던 본회의가 시간이 다가오면서 일단 정회를 한 상태에서 본회의는 열겠다고 문은 열었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번에는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면서 시간을 계속 미루면서 지금까지도 아직 못 열고 있고 일단 국회 사무처는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그 소집 요구를 했는데요. 이 7시라는 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91개입니다. 예. 그럼 물리적으로 자정 전에 처리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한 법안당 어떻게 계산을 하다 보면 역산을 해서 언제까지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시부터는 시작해야지 5시간 동안 예. 넉넉하게 91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데 또 재밌는 거는 새정치연합이 공지를 7시 반에 본회의에 등원하겠다고 했습니다. 7시까지는 못 맞춰주겠다는 건데 예. 이런 신경전이 오늘 하루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궁금한 거 합의안에 어쨌든 타결이 되긴 된 거잖아요. 이걸 의총회에서 다시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남긴 했지만 문제는 합의안의 내용입니다. 지금 그게 공개가 됐나요? 예, 지금까지 알려진 거 상황을 말씀드리면 여야가 2차 합의안까지 해놓은 안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특검, 일단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제 진상조사에 수사권 기소권은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2차 합의안까지는 특검 추천위원은 7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냐면 법원행정처가 1명, 예. 법무부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 그리고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이렇게 7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다 외우고 계시네요. 예, 이 상황에서 2차 합의안까지는 여당이 추천하는 2명 몫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넣겠다. 예. 이렇게 되면 국회 여야 4명의 추천 몫이 예.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추천하게 그렇게 됩니다. 되는군요. 그러면 추천위에서 정보목 3목보다 좀 더 높은 수리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이것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반발을 했고 어저께 박영선 중재안이라고 나온 건 이 안을 유지하되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예. 대신에 여야와 유가족들이 합의해서 특검 후보를 4명을 뽑아오면 이 중에서 2명을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뽑아서 대통령에게 올려서 후보를 정한다라는 안을 박영선 중재안이라고 부르는 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당사자인데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여당이 반발했죠, 오전에. 절충안으로 지금 모색이 된 게 유가족이 빠지고 여야가 합의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2명을 추천위에서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예. 합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오전에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 또 이완구 원내대표 또 유족 이렇게 셋이 또 만났는데 아주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장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1차 깨지고 2차 깨지고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협상이 깨지게 된 그 연유를 찾아보면 연유가 어디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에게. 2차 해볼 때 저하고 협상할 때 왜 무슨 마음으로 사인하셨습니까? 그때도 제가 유가족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대로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만히 계세요. 아니, 한마디만 여러분들 안 계시죠? 순하게 아니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 선생님은 여기 저게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저기 자 보십시오. 이 정도 하셔요.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1차, 2차 협상 다 깨졌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 무엇인가 아직도 모호합니다.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당론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우리가 3차, 4차 협상을 실패해서는 안 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유가족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그리고 우임받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나 또 언론이나 국민에게 얘기해줘야 우리 협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얘기는 제 의견이 무리입니까? 무리입니다. 왜 무리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이건 네.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여기 앉았다 저번에 그런 거.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네, 한 말씀. 원내대표 굉장히 감정이 상했네요. 예, 그러네요. 지금까지 1, 2차 여야 협상 그 안을 내놨는데 이게 전부 다 부결이 됐다. 그런데 과연 오늘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은 통과시켜준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 점을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의총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조수진 차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그 정의화 국회의장이 당초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시간이 오후 2시입니다. 그 국회 본관에 가면요. 2층에 본회의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 위원회 회의실이 있습니다. 예. 바로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예산결산 회의장에서 네, 오후 2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도 역시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의원총회가 어떤 의원들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박영선 원내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예. 네. 자, 지금 저곳에서 기자들이 지금 의원총회를 취재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 운영위원장실이니까 아마 협상, 여야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저 안에서 합의문에 대해서 문구를 작성하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기자들은 이제 발표가 곧 임박할 것이다라는 속보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 여야 원내대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바로 본회의장 바로 위에 있죠. 329라는 그 번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호 특별법 이번에 처리 안 되면은 진짜 다음엔 처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오늘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가 되고 예? 나머지 민생 법안도 한꺼번에 쫙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의총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관심사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좀 합의안을 받아주지 않을까 의총에서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더 이상 국회 등원을 미루는 것은 명분이 없다라는 현실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등원하고 본회의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그것 때문에 월급을 받는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예. 5월 1일부터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성론이 많았고요.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세월호 법부터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기다려보겠다. 네, 이러면서 계속 의원총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좀 의외였던 거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죠. 이해찬 의원이 오랜만에 의원총회 단상에 올라서 논의를 했는데 예. 지금 조수진 차장이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등원을 미룰 경우 정말 당이 비상시국에 직면할 수 있다. 네.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와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믿고 나가야 될 때다라고 발언했답니다. 그에 따라서 강경파 의원들이 여태까지 장애투쟁을 주도해왔지 않습니까? 예. 등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의외네요. 듣고요. 예. 참 이상했던 게 이해찬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하고 한 번도 의견 차이가 없었던 점이에요.
항상 의견 일치를 봤는데 문재인 의원은 계속 우리대로 협상이 안 되면 이번에도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강경론을 지금 쏟아냈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표명을 했었잖아요. 뭐 FTA 문제 과연 외국에 가서 다 협상해온 뭐하냐 국회에서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걱정하는 모습 오늘 국무회의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캐나다 측에서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91개 안건 외에도 민생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여의도를 향해서 아주 레이저를 강력한 걸로 오늘 또 하나 발사를 했군요. 국회가 아주 국민들로부터 저렇게 욕을 먹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아주 거침없이 국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수진 차장 어떻게 들었습니까? 국무회의 발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답답한 심경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정치권의 맏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의 막판 협상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나는 별개처럼 정치권을 비판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우리 국회의원들의 저력을 믿는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늘 협상을 일궈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 덕담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예, 지금 여야 합의 내용이 속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법안들을 10월부터 또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여야 합의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 합의문이 작성 중이다. 이렇게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생 법안 91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